안녕, 저는 폭포라고 해요. 한 달 전에 목포에서 태어났어요.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기다림 끝에 태어났어요. 어쩌면 세상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던 폭포가 목포의 아이로 무사히 태어나게 된 건 모두 목포시의 출산 정책 지원 덕분이에요. 무슨 말이냐고요? 그럼 지금부터 폭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? 저희 엄마 아빠가 폭포를 임신하기 위해 가장 처음 한 일은 건강검진이었대요. 폭포가 문제없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건강검진이 필요한데요. 목포시의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라면 신청 가능하고 검진 이후 청구해서 검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바로 제가 생겼냐고요? 아니요,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. 부모님은 왜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대요. 그래서 두 분은 목포시의 난임 진단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난임으로 밝혀졌다고 해요. 폭포는 한동안 엄마 뱃속에 쉽게 자리 잡지 못했어요. 만약 이때 부모님이 임신을 포기했다면 저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. 하지만 엄마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. 목포시가 또 먼저 손을 내밀어 줬거든요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요. 시술 회당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부담 없이 여러 차례 도전할 수 있었고 덕분에 드디어 폭포가 엄마 뱃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. 엄마는 임신하자마자 초기 임산부 무료검사 지원을 받아 혹시 폭포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이나 세균 감염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.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. 그 덕분에 저는 280일 동안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게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었어요.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지만 저희 가족 못지않게 저를 반겨주었던 건 목포시였어요. 목포시는 엄마의 출산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금까지 주었답니다. 부모님은 벌써부터 폭포의 동생 임신을 계획하고 계세요. 어쩌면 또 난임의 벽과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폭포의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으세요. 목포시의 난임 지원 정책이 있잖아요. 그럼 폭포의 탄생 일기는 여기서 끝. 하지만 목포시의 출산 정책, 난임 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.